눈이 하얗게 내렸던 날이었습니다. 우선 여기 계신 많은 자랑스러운 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사실 말씀드릴 걸 외워오긴 했으나 긴장을 해서 역시 실수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휴대전화를 보고 할 것 같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평소와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국가에 대한 많은 문제점들, 문화계, 체육계, 그쪽 방면에서의 많은 문제점들은 다른 분들께서 충분히 짚어주셨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남겨질 우리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마음에 안 드실 수도 있으시겠지만 박근혜 대통령 아래에서 3년째 버텨주신 여러분들이라면 들어주시리라 믿습니다. 남겨질 10대, 20대, 30대 그리고 기성세대 여러분들, 우리는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앞으로 선거에 있어서의 투표와 같은 책임들, 또한 앞으로 다방면에서의 살아가면서 경제와 같은 책임들, 그리고 저희가 남길 것들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사실 저는 책임을 지기 싫습니다. 위에 높으신 분이 가장 먼저 책임을 지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 곳에서 부끄러운 책임을 지긴 싫습니다. 하지만 이미 살아가시면서 책임을 지시는 분들이 계시고 저희는 살아가다 보면 어차피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렇게 책임을 져야 하는데 저희는 아프기까지 합니다. 대학 걱정, 취직 걱정, 자식 걱정, 이것 외에 다른 걱정들, 이렇게 책임지며 아파야 하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위에서는 뭘 하고 있는지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좋은 사람이 좋은 일을 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이 좋은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제 손에 들린 이 커피, 이 핫팩, 제가 입고 있는 이 우비, 오늘 여기 계신 시민분들께서 제게 주신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좋은 분들이 아니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앞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힘드시고 허탈하실지라도 부디 좋은 사람이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부디 우리 깨끗하게 책임진 아프지 않은 대한민국에서 다시 뵙시다. 감사합니다.